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갈 텐데요. 미국의 이 대표적인 최대 축제 중 하나입니다. 내셔널 풋볼 리그 NFL이 오늘부터 이제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56회 이 슈퍼볼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1년 만에 60초 광고를 선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관련된 뉴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한국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MSCI 조기 편입이 대기가 되어 있고 또 오늘 공모청약에 들어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프론티어라는 기업인데요.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자동화 장비 전문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공모청약에 들어가니까요. 이 관련된 뉴스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많습니다. 오늘 일단 현대 계열들, 현대리바트 그리고 현대그린푸드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특히나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직격탄으로 맞아서 좀 실적이 낮아진 기업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지표들 잘 체크해보시기 바라고요. 케이카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원티드랩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특히나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수혜주이기도 한데 이번에 또 실적 추정치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대그린 푸드가 실적을 발표를 하는 가운데 CJ 제일제당도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KCC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 실적에 따른 주가 흐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